여자는 대패듯 패야 한다. 서울 한남 파출소장이 한 말입니다. 이게 경찰이 할 말인가요? 파출소장의 폭언을 견디다 못한 부하 직원들이 1년 넘게 자료를 모아서 집단으로 진정을 했는데요. 그간 한 발언들을 보면 아주 하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면 아래 위로 훑어보거든요. 이 롱쇠들이 하도 길어서 만약에 강간당하면 경제자가 못 받아 나오겠다. 그 너무 충격받아서는 바로 또 뒤로 해놨어. 올해 초엔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를 지칭해 잘 맞게 생겼다라고 하지 않나, 데이트폭력은 벌금 내면 그만이야 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쉬는 날에는 부하들 불러서 족구시키고 근무평가 빌미로 밥을 사게 하는 등 알려진 갑질만도 상당합니다. 파출소장은 부인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사 후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경찰인데... 이거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14kg나 빠졌네요?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게시물 많이 보셨죠? 이거 광고일까요? 아닐까요? 인스타 보면 뭘 받았다는 언급은 없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광고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홍보성 사용 후기를 의뢰한 광고주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스타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이용한 제품 광고가 많은데요. 대가나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게 소비자 기만이다 라는 거죠. 인스타에서 핫한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제품, 가전제품 업체가 주 타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SNS 광고에 덜 낚이게 될까요?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신청 사유서 써보신 분 계시죠? 소득을 증명할 자료는 다 냈는데 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또 써야 하는 사유서. 사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냥 돈이 필요한 건데. 그래도 받아야 하니까 구구절절 가난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한 할머니의 소급 신청 사유서가 화제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염치불구하고 주민센터에 찾아왔습니다 라며 어떻게 형편이 안 좋은지, 자녀가 있지만 왜 소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야만 했습니다. 몇 차례 면접 조사를 거치게 하고, 언제부터 일을 못했냐, 왜 가난하냐, 몸이 아프다느냐, 가족들과는 왜 사이가 안 좋냐, 이런 결함을 계속 증명하는 방식이거든요. 신청자들 굉장히 위축시키고 사회보장을 이용하게 하는데 이렇게 우수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복지부는 강서구청에서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해당 서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이고 관례였겠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를 읍소해야 한다면 문제 아닐까요? 리바이스, 이 청바지로 유명하죠? 여기는 요즘 특별한 기술로 청바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마무리 공정에서 사람 대신 레이저를 쓴대요. 기존의 청바지 워싱 디자인을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복제해서 레이저로 새기는 거죠. 원래는 수작업으로 20단계 정도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레이저를 쓰게 되면 3단계로 확 줄어듭니다. 사람 손으로 20분 정도 걸리던 일이 레이저로는 90초 안에 끝난다네요. 수천 가지나 사용하던 화학물질도 수십 개로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원래 청바지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 건강에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온대요. 이제 레이저를 쓰면 몸에는 더 안전하고 환경오염도 덜 되겠네요.